네, LG전자가 아름다운 그 이유는 애플카 이슈 때문이었을까요? 테마주로는 캠트로닉스를 보셨고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전일에 미국 시장에서 또 이렇게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빠졌잖아요. 그동안에 좀 많이 상장됐던 종목들이 빠졌는데 리비안 이런 것도 좀 빠졌고 그에 비해서 애플카 이슈가 즉 자율주행차 이슈가 부각됨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다시 또 이렇게 반등을 해주는 특히 미국의 국채 금리가 조금 떨어지니까 기술주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연출해 준 거죠. 그걸 그대로 우리나라 시장에 딱 접목을 시키니까 아 애플카가 올랐어. 그러면 애플카 관련된 종목을 봐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LG 마그나와 관련된 종목들을 보셔야 되고 자율주행차를 보셔야 되는데 근본 이슈는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LG 마그나와 관련된 종목을 보시는 게 맞아요. 애플카 이슈니까. 그래서 뭐 대형주로서는 뭐 LG전자 기존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LG 이노텍 이런 종목을 대형주 쪽에서는 당연히 보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는 차트 한번 보고 좀 차트에 좀 보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LG전자가 좀 붙이면은 주가가 주봉상인데요. 많이 빠졌죠, 그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관심을 가질 때가 충분히 되었다라는 걸로 제가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LG 이노텍은 잘 간다. 중소형주 중에서는 뭐, 또 신성 델타 테크 이외에 다른 종목들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여기 보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그래도 자율주행차를 코스닥 쪽에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자율주행차 하면 칩셋 미디어라는 종목도 있죠. 있는데 저는, 자율주행차 중에서는 뭐 캠트로닉스를 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유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아무래도 자율주행차의 뭐 성장 가능성을 좀더 본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회사가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인 V2X 솔루션을 자체 개발해서 뭐 판교 제로시티라든가 뭐 세종시 자율주행차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여러 사업에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율주행차 도로를 또, 도로에서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CITS 본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그 정부의 어떤 이런 CITS 본사업 시행에 따른 그 수혜주로서 지금 그 부상이 좀 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이 차트 보고 좀 간단하게 흐름만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6%대 급등을 켜고 있네요. 뭐이 정도를 급등이라고 말하면 좀 그래요? 곤란하죠, 그죠? 얼마나 올라요, 살짝 급등인가요? 반등한다 이 정도. 왜냐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보시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겠습니까? 빠지고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고 정말 힘들다, 그죠? 이런 느낌 들었는데 이제는 저점을 다지고 이제 그만 올라갑시다 이렇게 해서 나 가요라는 느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캠트로닉스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캠트로닉스 자율주행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주목하셔도 되고 지금 뭐 하방만 좀 제한을 하세요. 하방만 제가 굳이 뭐 종목 차트 보고 말씀드렸으니까 뭐전 저점 보고 한 24,000원만 안 깨지면은 보유하면은 제가 볼 때는 뭐전 고점이 34,000원이잖아요.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하셔도 저는 해당 성장성을 본다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